생활에 꼭 필요한 M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쏙쏙 골라서 소개해드립니다. 문 박사의 앱 다방, 문 밖의 여자 문태은 박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녹아요. 문 밖의 여자 문태은입니다. 네. 김미아 씨 어젯밤 잠 푹 주무셨어요? 잠이요? 네. 푹 못 잤어요. 날씨가 더워서. 너무 더워서. 네, 더워서. 네. 네. 평소는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요새는 진짜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네, 지난주는 폭염 때문에 아마 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앱다방에서는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면 앱을 준비했습니다. 오, 그런 앱도 있어요? 네, 네. 아, 좋네, 좋네, 진짜. 수면 부족하면은 건강에도 좋지 않잖아요. 네,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네, 수면 부족은 노화를 촉진시키고요, 흡연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한 조사에 따르면, 네, 수면 부족이 장기화되면요,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게다가 수면 부족은 어른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 경우에는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에이. 예,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하죠. 네,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정말 뭐 공부하다 보면 또 뭐 스트레스 받다 보면 뭐 일하다 보면 뭐 이렇게 수면 부족에 시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문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면 앱, 아, 요거 좀 얼른 깔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네. 잠을 어떻게 네. 잠을 잘 자도록 도와줘요? 아기들은 네. 엄마 숨소리, 자장가 소리 이런 소리에 잠을 잘 자잖아요. 네네.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소리가 있죠. 그 소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면 아. 예, 잠을 잘 잘 수 있죠. 그렇게 아. 수면을 유도해주는 앱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구체적으로 뭐 어떤 소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네. 들면 뭐 빗소리. 아. 네, 특히 막 그래, 총 소리, 소나기. 네. 또 뭐 파도 소리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아, 그래, 그런 소리들이 다 이 앱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내 휴대폰을 이거 켜놓고 자면 배터리 용량 줄어들잖아요. 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아. 맞추면 보통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들으면 자지 않겠어요? 그래, 자죠. 잠 오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저는 특히 비 오는 소리를 좋아하니까 네네. 한번 빗소리를 들려볼게요. 그러죠. 오, 어머나, 진짜다. 지붕에 부딪히는 소리네. 잠이 올 것 같아요? 오, 괜찮네요. 네, 저는 오, 너무 낭만적이다. 네, 이렇게 하나씩만 들어도 되고 네. 다양한 소리들을 복합적으로. 오, 이거는 좀 무서운 네. 소리. 오, 여러 가지 소리를 소리.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네. 김여 씨는 어떤 소리를 좋아하세요? 저는 저희 집이 이제 산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깊은 산 속 분위기면 다 좋아요. 막 새소리, 풀벌레 소리 이런 거. 그러면 소리를 끄고 네. 풀벌레 네, 한번 해볼게요. 새 소리. 오! 도우미 소리. 와우. 아, 기분 좋아지네. 거기다가 시냇물 소리. 와! 오, 정말이네. 네. 재밌죠? 진짜 숲속에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방송하다 보면 네. 혹시 잠드시면 안 됩니다. 저 지금 잠들 뻔했어요. 네. 아, 그럼 박사님. 네. 일단 그 앱을 설치하려면은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면 되는지. 네. 수면 앱이니까 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수면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앱들이 예, 여러분들이 골라서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수면을 위해서 산속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게 아니고 파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사셔야만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수면 앱을 까시면은 네네. 아, 그러면 여러분 숙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네. 좋은 정보 주셨어요. 예. 감사드려요. 뭐 더 듣고 싶은 소리 없으세요? 아니 아니. 그 한번 파도 제가 소리. 네, 그 앱에 네네.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 볼게요. 네. 다음 주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더 재미있는 네. 더 유익한 앱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앱 소개 문 밖의 여자 문 박사의 앱 다방 문태훈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